10일? 11일. 10일 끝났어? 아니요. 끝났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요거 했었지? 네. 크리티컬 섹션을 막는 방법이 P세마포랑 V세마포로 양쪽에서 막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갖고 세마포를 갖고 일을 했을 적에 우유, 지난번에 그 룸메이트와 우유를 사러 갔을 적에 그 문제를 기억을 할 거야 아마. 공부 하나 물어보자. 정말 요새 공부해? 응? 최윤석, 네. 왔니? 우유 문제가 뭐, 무슨 문제야? 응? 어? 어딨어? 우유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 응? 공부 안 하는구나. 윤석아, 공부 안 했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벌 줄까? 어? 네 스스로 벌을 하나 받아. 오케이? 지금 우리가 보이기에 네가 공부를 안 한 죄 값을 치러. 그 다음에 안태현? 누구냐? 나 두 번 결석이네? 지각인지. 맞아? 태현이 말해봐. 우유 문제가 무슨 문제야? 맨 아침에 OS 시간에 우유 문제가, 우유가 섞었니? 지난주에 우유 문제가 있었어. 처음에 그 우유 문제가 우리가 다뤘던 문제의 핵심이 뭐였어? 응? 기억 안 나? 어? 태연이도 벌을 받아야 돼? 어떻게 받을까? 어? 네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네가한테 벌을 줘. 어? 어떻게 줄지 이따 말해? 홍성진. 홍성진, 이상돈, 안 왔네. 김정진, 네. 노트북 주인이구나. 자랑 좀 해봐. 네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 자랑 좀 해봐. 저 우유 얘기 말씀하신 거세요? 잘 들어. 일단 스웨덴 A가 만약에 우유를 우유가 없으면 그 락을, 우유를 사겠다고 락을 걸고 그 다음에 우유를 사갖고 와서 그 락을 푸른 다음에 그런 이런 문제인가요? 맞는데 거기에서 문제 핵심이 뭐냐고. 그래서 겹치지 않게 그 주어가 뭔데? 근데 그 우유를 사는 것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겹치면 뭔 문제가 생겨? 그러면 우유 사는데 문제가 겹치지 않게 한다며? 네. 겹치면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똑같은 우유를 집에 사겠고. 또 한 번 더 겹치면? 응? 네 표현대로 그 문제가 겹치면, 네. 자꾸 겹치면은 어떻게 돼? 여러 개 우유가 생기는데. 우유가 너무 많이 생겨. 맞아. 그래서 우유가 많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하려고? 해결하려고 뭘 해? 어떻게 해? 락을 걸어놔서 그 다른 것을 못하거나 다중 일을 못하게 하게. 다중 일을 못하면 우유를 안 사니?
어? 맞아? 어떻게 맞아? 다중이 일을 안 하면 우유가 지금 문제가 뭐니? 냉장고에 우유를 왜 자꾸 사?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는 거지. 우유가 있으면 안 살 텐데 우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못 보게 만들겠다는 얘기니? 아? 어? 사러 갔다고 표시를. 냉장고에 사러 갔다고. 사러 갔다고 표시를 해. 그러면 사러 갔다고 생각 표시를 하면 냉장고 어차 우유도 안 사? 핵심 뭐야? 너도 핵심을 못 짚고 있어. 우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 핵심은 우유가 없으니까 우유 사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유가 없다는 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 냉장고에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냉장고에 아예 문을 못 열게 막아버리기도 하고, 냉장고 문을 아예 잠물쇠로 잠궈 놓으면, 냉장고 문을 못 열어서 냉장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냉장고 없다고 생각, 우유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하튼 문제는 우유에다가 내 질문은 이거야. 왜 우유에다가 락을 거냐 이거야. 우유에 락을 걸면 우유를 안 사니? 어? 왜 아니야? 맞아. 우유를 냉장고에 락을 걸어야 돼. 그러면 우유에 락을 걸어야 돼. 핵심이 뭐냐니까. 그래서 이 핵심이 알아야 돼. 핵심이 우유의 문제야. 그지? 냉장고는 왜 얘기하니? 우유를 담고 있는 그릇이 냉장고니까. 그래서 문에 냉장고 문에다가 이 락을 걸면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못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 룸메이트가 우유가 없어서 저 가게에 또 사러 가는 일을 방지할 거다 라고 해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여전히 이 문제의 핵심은 우유야. 그지? 배고파서 우유를 마시고 싶은데 우유가 없으니까 또 냉장고 내가 사러 갔더니 내 친구가 또 사러 가고 그러면 우유가 자꾸 쌓이잖아. 그 다음에 룸메이트가 또 한 놈이 돼 있으면 그 놈이 또 사러 가면 또 세 개가 되잖아. 그래서 우유를 막아버리면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제일 처음에 그 방에 온 그 친구가 우유가 없어서 사러 간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번 룸메이트한테 못 보게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막는지는 알았어. 에? 냉장고 속에 넣어서 냉장고 문을 자물쇠로 채우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못하게 하면 적어도 우유 사러는 안 갈 것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유에 대해서 락을 거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우유에 대해서 락을 걸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라. 이게 우유가 없으면 내가 우유를 사러 가고 우유가 있으면 그냥 마시겠지. 그래서 이걸 처리한 다음에 우유에 대해서 락을 풀어주는 그 과정이거든. 이러면은 우유에 대해서 그 동시병렬로 진행되는 멀티태스킹이나 뭐 이런 컨크런트 문제가 순차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멀티태스킹의 문제가 락을 거는 게 핵심이 뭐니? 어? Mutual exclusion? 뭐 크리티컬 섹션 이런 얘기 자꾸 나오지.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전부 다 시리얼라이제이션이다. 순서화를 시키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된다. 그 얘기지, 그지? 순서화를 시키는 가장 좋은 이그잼플이 뭐라고 있다고 그랬어? 어? 세마포도 순서화를 시키는 방법인데 그보다 더 너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지난주에 얘기 들었는데 베이커리 알고리즘 기억나?
바게트 사는 프랑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게트 사러 가서 뭘 한다고? 줄 서는 거지. 우리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아서 줄 서는 거지. 그게 시리얼라이제이션이야. 순서화. 그지? 순서화야, 순서화. 순서를 원 바이 원으로 이렇게 자꾸 시리얼라이즈를 하면 컨크런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컨크런트 문제는 왜 생긴다고? 지난주에 한번 정리했었는데 또 잊어버렸니? 응? 컨크런트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변수가 공유될 때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 자원이 공유가 될 적에 그 하나의 자원을 동시에 액세스하려고 할 적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게 자원이 두 개면 서로 액세스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 이게 우유가 하나거든. 우유란 하나의 자원에 대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우유를 먹겠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 사람은 우유를 마시고 하나는 우유 사촌이 뭐냐? 야구르트를 마시면 문제 안 생기지. 지그지 먹으니까. 근데 둘 다 같은 우유를 먹겠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지? 그 얘기가 하나의 자원을 갖고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액세스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걸 전산에서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액세스 하겠다는 문제야. 여기서 변수가 뭐니? 우유거든. 그지? 밀크가 변수잖아. 그래서 하나의 변수 내지는 자원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액세스 하겠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박는 방법이 P세마포나 V세마포를 하는 것도 결국은 순서화다. 그지? 프로세스 P1이 먼저 액세스하고 나중에 끝나면 P2가 액세스해라. 그러면 이게 순서화잖아. 순서화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그지?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야.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정리를 하면 내 지금 얘기해준 게 끝이야. 동의해? 순서화의 방법이야. 컨크런트 액세스를 하는데 싱크라는 것이 동기잖아. 왜 동기를 맞춰? 순서를 정하려고. 왜 순서를 정하니? 동시에 액세스해서 싸우니까. 안 싸우게 왜 싸워? 자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니까 싸움이 붙잖아. 싸우면은 해결을 해야 되지. 해결하는 방법이 순서화라고. 순서화를 하는 방법이 세마포니 뭐 락이니 여러가지 방법이 자꾸 나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밀크의 스레드 미도 똑같아. P에 대해서 밀크에 대해서 P 세마포 걸고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우유에 대해서 누가 먼저 액세스해? 몰라. 먼저 들어가는 놈이 먼저 세마포를 걸고 주머니 속에 돌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우유를 먼저 마시겠지. 그지? 그게 전부야. 그래서 이게 엑시큐션이 되면 또 누가 할까? 양주아? 왔어? 응. 설명해 볼 수 있니? 요거? 나와서 해볼래? 이리 와. 해봐. 처음부터 이 예제거든. 네. 우유에 세마포가 하나가 있었어. 네. 주머니 속에 돌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갖고서 어떻게 된다고 네가 설명해봐. 노가 넘버 오브다. 밀크의 개수에 대해서 그지? 밀크에 대해서 P세마포를 하면 어떻게 돼? S가 A가 A가 스레드 A다. 그지? 그 위에서
저희가 루크를 락을 걸고 이제 CS 안에 가면은 크리티컬 섹션이지? 락을 걸면 자기가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인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때 비가 락을 걸 때 우유의 도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또 끄집어내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 네, 그래서 B는 2에서 되긴 하고 그렇지. A는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고 B는 웨이팅 상태로 있다가 A가 다시 어느 락을 한 다음에 우유의 도수가 정상이 되면은 이제 B는 이제 다시 락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B가 어느 락 상태로 가면서 작업을 마치게. 오케이. 맞아요. 잘했어. 그래서 그 위에 잠깐만, 그 위에 우유 그리 저 예제에서 크리티컬 섹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여기에서 크리티컬 섹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여기. 응. 그래, 그 딱 두 줄이다. 네. 왜 거기야? 우유 값이 바뀌는데야 저기가. 우유란 변수가 변화가 되는, 우유란 변수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부분이 저기밖에 없어. 그래서 저기가 크리티컬 섹션이. 오케이. 잘했어. 굿. 자, 그래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비슷한 예제다. 너 예습하는지 보는 거야. 왜 이 배우지도 않은 걸 시키냐고 그러지 마. 원덕연. 현주? 어? 오늘 안 왔어? 근데 왜 입고 났어? 지난주에 안 왔어? 공부했나 보자. 현주가 나와 봐봐. 나와봐. 이거 한번 해석할 수 있겠나? 어려운 문제인데. 해봐. 어쨌든 나와서 헤매봐. 그러면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결국은 다 한 사람씩 다 나온다. 응? 그 앞에 가서 바짝 붙으세요. 해야지. 카메라가 잘 받아. 문제에 원래 바운디드 버퍼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기가 코앞에. 그래야지 이제 공부를 해. 지금 그 위에 변수가 세 개가 있어. 저 세 개의 변수의 역할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지? 변수가, 첫 번째 변수가 풀 슬롯이란 변수가 있고, 둘째 엠티 슬롯이란 게 초기화가 100으로 돼 있고, 셋째 뮤텍스란 게 초기화가 1로 돼 있어. 셋 다 세마포야. 뮤텍스는 무슨 세마포라고 그래? 바이너리 세마포. 나머지 풀 슬롯, 엠티 슬롯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엠티 슬롯은 돌이 100개나 들어있어, 주머니 속에. 그지? 그러니까 100번을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야. 저거는 카운트 세마포라고 하지. 계속해. 그래서 세 개의 변수를 갖고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해봐. 머신에 있는 애를 락을 한 다음에 얘는 1이나 0이니까 또 얘를 락을 해요. 그다음에 딜리버리 펄스는 콜라를 나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얘네 락하는 게 뮤텍스는
루텍스도 세마포니까 내가 그 0, 1이 바뀌면서 자기 차례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그 조작할 수 있는 변수가 되니까 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풀어야겠죠. 그래서 루텍스도 풀고. 근데 그 락을 하는데 주어를 정확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뮤텍스 p 하를 하고 그다음에 put one cork in a machine이잖아. 그 자판기에 콕을 하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푼다고. 거기서 뮤텍스가 하는 일은 뭐니? 다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콕 머신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코크를 넣었다 자기가 하나를 빼야 되니까 접근을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empty slot하고 full slot은 역할이 뭐니? 버퍼에 음료수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낸다. 왜 그래? 그 처음에 empty slot이 100개가 들었다는 게 저게 무슨 말이야? 100개가 비어있다. 슬롯이 100개가 비어서 그 주머니 속에 돌이 100개 들었는데 돌 하나 꺼내면서 콕을 하나 채우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 멋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밑에 너 해봐. thirsty person은 읽어줘봐. Yeah. 목마른 아저씨인데, 그지? Full slot에 P를 하고, mutex 또 P를 하고, get one cork from machine 했지? 그래서 그 콕에 또 하나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mutex V 한 다음에, empty slot을 해. 이게 뭐가 잘못 프린트 된 것 같지 않아? 여기에 empty slot P면 여기 empty slot V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이만큼 막잖아. critical section,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full slot에 P를 하면 여기 full slot을 막아야 되지. 그지?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해놨어? 내 질문이, 그게 내 질문이야. 이해했니? 크리티컬 섹션은 이전에 예를 봐도 요만큼이 크리티컬 섹션이면 이게 같은 변수의 주어에 대해서 PV를 해야 되지.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잖아. 왜 그러냐? 그게 내 질문이야. 그 고민을 하고 수업에 들어와야 된다고. 왜 그래? 응? 너 답변 좀 해봐봐. 예습한 사람. 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관계 있는 거 맞아. 뭘 하고 싶은데? 크기를 배우는 거죠. 크기? 개수를 배우는. 개수를 이렇게 하면 배분이 돼? 봐봐. 여기 empty slot에 대해서 락을 해요. 그러고 나서 푸는 거 누가 풀어? empty slot 얘가 풀어. 그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이게 협업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협업이 되냐니까. 맞아. 근데 그래, 얘는 딜리버리 퍼스니까 P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MT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 다음에 이 풀 슬랏은 V를 하면 플러스 1이 되지. 얘는 thirsty person은 full slot에서 P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 다음에 empty slot은 V를 하니까 플러스 1이 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와? 감이 와? 그러니까 얘는 그 공급자잖아. 앞에 그 프로듀서가 하는 일이랑 똑같아. 공급자니까 자기가 콕을 하나 기계에 집어넣으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콕 숫자가 올라가길 바라잖아.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어디서 해결이 돼? 풀 슬랏이란 여기 초기 값이
처음에 기계가 0이었을 거라고. 그지? 빈 밴딩 머신에다가 일단 empty slot이 여기에 있는 거가 100에서 마이너스 99가 되면서 full slot이 1이 됐어. 그게 의미가 느낌이 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기계가 0이니까 빈통이니까 그게 그 저기 뭐 코카콜라를 하나 집어넣으면 그지? 여기에 full slot은 1로 바뀌고 empty slot이 빈 자리는 하나가 줄어들잖아. 99가 되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빈 자리는 98로 되고 채워진 숫자는 2가 되지. 그거를 이렇게 하면 돼. 맞아? 그러니까 얘는 빼먹는 입장이니까 풀 슬롯에서 그지? 하나를 빼야 되고 풀 슬롯이 empty slot에 빼먹으니까 이 empty slot 숫자는 올라가야 되고 지금 하나 그 코카콜라 빼먹었으니까 채운 숫자는 하나를 빼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전에 프로듀서 컨슈머 중간에 우리 도넛 그 서큘러 큐를 놔두고 일을 하는 거랑 똑같지. 그걸 바라는 거야. 됐어.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못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지 말자고.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이해해야 돼.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 그 다음 거. 세마포를 만드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있는 얘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뭐가 달라? 처음에는 last time 우리 처음에 했던 거는 simple version에 대해서는 이게 P고 저게 V인데 그치? 이게 주머니 속에 돌을 먼저 하나 끄집어내고 돌이 어떤 면을 체크를 하지. 돌이 0보다 작으면 그 스레드가 내가 스스로 락이 되고 맞지? Block the thread that called weight. 이 weight를 부른 그 thread가 스스로 락이 되고, block이 되고, 이게 0보다 작지 않으면 자기가 critical section을 수행하는 이 방식이야. 요거 대비 얘가, 얘는 어떻게 하니? 돌 빼기 이전에 돌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 먼저 보고, 이게 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block 되고, 돌이 block에서 깨어나면, 그 다음에 돌을 끄집어낸다고. 그지? 뭐가 달라? 어떤 게 좋아? 응? 이 초기에 공부하던 스물 몇 명조차도 공부를 안 하네. 다음 주에 시험 볼까? 중간고사 언제 보냐? 다음 주에 중간고사해? 다 다음 주야?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볼까? 볼 수 있을까? 응? 이 두 개 뭐가 다르니? 순서. 물론 순서가 다르지만, 또 순서가 달라짐으로 해서 실제 효과가 뭐가 다르냐니까? 응? 뭐가 뭐하니 기다려? 크게 말해, 저 뒤에도 들리게. 주머니 봤을 때 돈이 없으니까 생각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근데 돈이 끝까지 안 들기보다는 평생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돈 때문에 저 뒤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밑에는? 주머니 기다려야 되는 건 문제가. 밑에는 유한이 기다려? 니가 이게 무한히 기다린다며? 이게 무한히 기다린대. 얘는? 얘는 돌 빼놓고 얘도 챙기고 주머니에 비어있었나 있었나. 맞아?
응? 답 안 가르쳐 준다. 공부해. 시험엔 시험 문제 내줄게. 봐. 자, 다른 세마포야. 앞에 문제는 끝났어. 끝났고, 이 세마포를 임플리멘트 하는데, 구현을 하는데, 방법이, 비지 웨이팅이란 게 새로 생겼다. 비지 웨이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어셈블리, 아, 참, 김철기 교수님을 만났는데, 어셈블리 청강 가는 친구 손 들어봐, 여기. 없니? 내 청강 하라 했는데 왜 안 하냐? 어셈블리 안 들은 친구들 많지? 손 들어봐. 널 왜 청강 안 하냐? 내가 하라는데. 영원히 못 배운다, 이제 졸업하면. 대학 생활이란 게, 응? 이게 돈 내고 공부 배우는 데가 아니라, 그건 학원이랑,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글을 배우는 시간이야. 너들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 미국의 좋은 대학은 요새 학생들이 4년 졸업을 하고도 졸업 안 해요. 너들이랑 달라. 너들도 졸업 안 하고 여기에 4학년 끝나고 기다리는 애들 있지. 취업하려고. 미국 애들은 그게 아니라 서로 데려가려고 그 좋은 친구들을 기업에서 데려가려고 하는데도 안 가. 1년을 남아서 다른 부전공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애들은 공대 와서 부전공을 하나씩 듣고 나가. 그러니까 경영도 알고 기술도 알겠다는 얘기지. 그만큼 대학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완성을 해간다고. 그래야지 자기 몸값이 비싸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하니? 너들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 공부하라 해도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내 말은 이 대학 생활 4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몸값을 올려야 돼.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돼야지 몸값이 올라가지. 그래서 어셈블리를 안 배웠으면 가서 청강이라고도 하라는데 왜 안 하냐고. 김철기 교수님이 수업 시간을 저녁 8시까지 한다며. 어셈블리를 다 못 가르쳐서. 실수 엄청 심하게 하나 봐. 아,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미국, 내 말은 미국 아이들은 남의 학과 가서까지 공부를 하는데 너들 학과 안에 있는 저 선수 과목조차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거 어떡하자고. 응? 그러고도 자꾸 좋은 고연봉 받고 싶어?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한 사람한테 고연봉을 받지. 답답하게 좀 살지 마. 어? 그냥 막연하게 넘치는 의욕 꽝이야.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싶은 게 넘치는 의욕이야. 현실은 뭐니? 딸리는 실력이라고. 실력이 딸리는데 어떻게 고연봉을 받냐. 앞뒤 안 받는 생각 하지 마. 고연봉 받고 싶으면 실력을 올려놔. 이거를 설명을 어셈블리를 안 듣고 오면 이거 설명하기가 내가 불편해요. 이 do nothing이 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니? no op이지. no op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그걸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내가 설명을 해도 안 들으면 무식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마포 속에 돌을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내고 보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do nothing이지. do nothing이 노업을 수행을 하면 CPU가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어떻게 안 해? 모르지? CPU가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해? 전기 먹어 안 먹어? 전기 먹고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해? 메모리 액세스 해야 안 해? 안 하지?
뭘 해? 어? 시간을 자꾸 먹어요. 지금 너가 노비야. 아무것도 안 하지. 시간을 자꾸 먹지. 밥 먹지. 답답하지. 늙어가. 그래서 do nothing을 언제까지 해?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빠져나와.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는 과정이야. 우리가 자꾸 앞에서 개념적으로 웨이팅이라고 그러잖아. 웨이팅이 실제로는 노업이야. 왜 노업을 무한업을 돌리는 거라고. 근데 왜 CPU 써가면서 노업을 하니? 싱크 맞춰야 되니까. 순서화 내가 기다리는 거야. 아까 싱크의 핵심은 순서화라고 그랬잖아. 이거 기다려야 돼서 남이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크리티컬 세마포 속에 돌을 하나 또 끄집어내고 일을 한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애는 지가 일이 끝나면 주머니 속에 돌을 반납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비지 웨이팅이다는 말 기억해? 키워드다? 응? 비지 웨이팅 기억하고 비지 웨이팅이 뭐냐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래? 응? 개념적으로 우리 전사는 말이야. 개념이야. 개념이어서 개념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비지 웨이팅이 뭐니?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야. 기다리는데 상대가 지금 자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시적으로 기다리는 거라고. 근데 한시적은 그로 기다릴 때 누가 그 시간을 결정해?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면 끝나니? 아니야. 누가 결정해? 스케줄러 아니야. 자, 뭐냐? 누가 결정해? 내가 웨이팅이야. 내가 웨이팅해서 언제 빠져나와? 응? 언제 빠져나와? 쉬는 말. 의문을 가져야지. 잠이 안 와. 언제 빠져나와? 들어와도 된다고 신호가 나와. 들어와도 된다고 신호가 나와? 누가 그 신호를 주는데? 상대가. 네, 상대가. 나 말고 다른 상대방 스레드가 자기가 지금 리소스를 쓰고 있다가 끝이 나면 신호를 주지. 그 신호가 내가 기다리는 놈이야. 둘이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즉, 그 신호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다. 그치? 상대, 나는 오직 기다릴 수밖에 없어. 제어권을 상대가 갖고 있거든. 그래서 저게 비지 웨이팅이 무한히 될 수도 있어. 될 수 없으면. 그지? 상대가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 100% 컨트롤이 상대방한테 넘어가 있다고. 그래서 상대가 나를 풀어주지 않는 나는 계속 비지 웨이팅을 한다. 하루든 이틀이든. 그지? 좋아, 나빠? 너들 같아. 부모님은 너들이 빨리 공부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 기다려? 응? 돈 벌 때까지 기다려? 누가 돈 벌어준대? 너들 언제까지 진짜 비지 웨이팅하고 아무것도 노업할 거야? 너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시그널도 없어요. 시그널도 기다리고 있지 않은 노업이야. 좀비야. 그래서 이게 비지 웨이팅은 되게 고약한 거야. 나쁜 거라고. 근데 왜 해? 순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 왜 하냐고. 언제까지 무한히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일인데. 어? 어? 잘 안 들려. 아, 오버헤드가 작다고? 어, 맞아. 근데
상대가 아, 그래 저건이 상대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지 웨이팅을 한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 입장에서 그지? 맞아. 언제 무슨 확신? 내가 짧게 기다릴 것 같다는 확신. 그러니까 이게 비지 웨이팅을 쓴다 안 쓴다는 건 누가 결정해? 너들이 짜. 프로그램 너들이 프로그래머잖아. 프로그램을 할 때 P를 누가 짜? 너들이 짜. Q도 어? Q도 너들이 짜. 같은 프로그래머가 이게 저 스레드 A도 짜고 스레드 B도 짠다고. 근데 너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스레드 A가 기다리게 넣어놓고 스레드 B가 무한히 기다리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안 할 거 아니야. 요 사이에 너들이 딱 보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P1이 1번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P2가 금방 넘겨주겠다는 자신이 있을 때 양쪽을 다 너들이 짜지. 그 확신이 있으면 비지 웨이팅을 쓰란 뜻이야. 근데 내가 P1을 짜고 내 친구가 다른 프로그램과 P2를 짜면 이거 못 믿지. 그럴 땐 비지 웨이팅 쓰지 마. 제가 너한테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그지? 불안한 상태라고. 그래서 비지 웨이팅은 아주 짧은 시간을 기다릴 때는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듯이 앞에서 뭐 뭐냐 세마폰이 이 주머니 속에 돌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나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오버헤드가 있어. 따라서 그거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잠시간 CPU를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뱅뱅 클럭만 먹게 뱅뱅 기다리게 놔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거지. 그럴 때만 비지 웨이팅을 쓰는 것이다. 오케이? 잘 쓰면 오버헤드가 작기 때문에 효과적이야. 근데 잘못 쓰면 이게 무한 루프를 돌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거야. 그래서 doesn't support Q over block the thread.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앞에 거 우리가 스레드가 비지 웨이팅의 반대 개념은 뭐니? 세마포 아니다. 어? 너 지금 비지 웨이팅의 반대 개념이 세마포로 생각하니? 아니야. 뭐야? 인터럽트 아니야. 뭐야? 비지 웨이팅은 싸서 좋다고 했지. 가벼워서. 그럼 무거운 놈이 뭐냐고? 컨텍스트 스위칭? 맞아. 또 그거를 통칭해서? 아니야. 블락이야, 블락. 슬립이라고. 앞에 거는 주머니 속에 돌을 내가 끄집어냈고 뒤따라오는 애가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돌을 끄집어내려고 봤더니 돌이 없지. 그 다음 뭐하니? 블락되고 이놈이 슬립에 들어가. 슬립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 되고 PCB에 내가 프로세서의 상태값 다 저장하고 쑥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얘가 언제 웨이크업 돼? 내가 먼저 주머니에서 돌 끄집어낸 스레드가 시그널 주면 이놈이 웨이크업 하지. 웨이크업 되는 프로세스가 뭐니? PCB에 가서 모든 스테이터스 값 다시 다 로딩해서 CPU 집어넣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레디 큐에 들어가서 다시 CPU를 차지하고 돌지. 그 전 과정이 비싸다. 이런 뜻이야. 그거 안 하고 싶어서 비지 웨이팅 하는 거라고. 말 돼? 그래서 이 비지 웨이팅은 잘 쓰면 이 컨텍스 스위칭을 전체를 막는 블락 되는 거를 방지하는 기술이야. 그래서 효과적인 거라고. 근데 잘못 쓰면 아까 얘기했듯이 차라리 이 전체 블락 되고 슬립 되고 이 웨이크업 하는 그 전 과정을 밟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 오래 CPU를 쥐고 있으면 손해보는 게 뭐니? 이게 노업이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돌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지. 스케줄러 입장에서 스케줄을 못하는 거야. 물론 지 타임 퀀텀 안에서만 이렇게 해. 그러니까 지 타임 퀀텀이 100분의 1초를 얘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 있다는 거는 전체 스케줄러 입장에서는 손해지. 그래서 비지 웨이팅을 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둘째, 웨이팅 스레드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가 누구니?
지금 비지 웨이팅 하는 녀석. 그게 웨이팅이잖아. 웨이스트 타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비지 웨이팅. 그지? 그래서 doing nothing useful. 유용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waste CPU time이잖아. CPU time만 낭비하고 있어요. 세 번째, the code inside the wait 앞에 거 and the signal is a critical section also and it's not protected. 이거 이해돼? (웃음) 우리가 웨이트와 시그널이 S-1, S+1이지 이거 한 놈은 숫자를 올리려고 하고 한 놈은 숫자를 내리려고 하지 동시에 일어나지 숫자 올라가 내려가 모르지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체가 이 세마포 이 자체가 또 크리티컬 섹션이지 세마포를 갖고서 크리티컬 섹션을 처리하려고 봤더니 세마포 안에 있는 저 S라는 변수 자체가 또 크리티컬 섹션이지 저거 어떻게 막아? 또 그 크리티컬 섹션을 또 막을까? 아, 저 세마포로 막을까? 뭐 어떻게 막아? 그 얘기야 저 말, 세 번째 말이 저 어떻게 막아? 기억나? 예전에 우리 프로듀서 컨슈머에서 한 놈은 프로듀서는 숫자를 올리려고 애를 쓰고 컨슈머는 빼먹고 숫자를 내리려고 애를 쓰지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 세마포 만들었지 세마포 만든들 주머니 속에 돌 끄집어내려는 놈과 돌 집어넣으려는 놈이 또 돌 갖고서 싸우지 이 문제 해결됐니? 문제 안 해결됐어 우리는 지금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것만 공부를 하고 있을 따름이고 현실적으로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어 이거를 어디 가서 배워? 어셈블리 가서 배우는 거야 이게 그걸 안 배우고 올라왔다고? 가서 들어 오늘부터 들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다시 오늘부터 어셈블리 가서 들어볼 사람 확 들어 안 들으면 깡통들이야 가서 들어 내가 이김절기 교수님한테 얘기해놨어 김 교수님이 걱정하시더라 지금도 사람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대 왜냐하면 수업시간이 3시간인데 이거를 뭐 한 8시간 하나 봐 그러면 이게 실습 다 따라올 수 있냐 너들 다 따라갈 수 있겠어 걔들은 바보여서 8시간 공부하고 앉았겠어 한 학기가 15주거든? 16주니? 16 곱하기 8시간 해봐. 공부하는 양이 얼마나 많아? 무식하면 용감하지? 너들이 지금 무식해서 용감한 상태야.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편안한 거야. 내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지?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게 세마포에 돌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 과정을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리는데 해결할 수 있을까? 새로운 도전 과제야. 어떻게 해결해? 누가 다 봐라. 누가 예습하고 있어. 예습한 사람 손 들어봐. 공부 안 가르친다 이제 내가 왜 열받는지 알아? 내가 저렇게 열심히 비디오 찍어서 조교가 올려주는데 일주일에 너 그 가서 한번 봐 유튜브 가서 봐 비디오 보는 놈 몇 놈인지 셋 놈, 넷 놈, 다섯 놈 여기 몇 명인지 알아? 우리 70명쯤 있어 비디오 아무리 찍어줘도 안 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들 언제 보는지 알아? 중간고사 볼 때 보거든? 중간고사 볼 때 비디오 내리라고 그랬다.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부터 저 비디오 못 볼 거야. 알았어? 응?
평소에 공부하라고 내가 비디오 올려주지 중간고사 공부하라고 제가 올려준 거 아니야.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관심이 있어. 근데 그 구체적으로 숫자로 내가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내가 왜 무드를 깔아서 하는지 알아? 너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다 흔적이 남지. 고맙게도 중국 놈들이 해킹을 해서 그게 없어졌어. 자, 봐. 여기 이슈에서 핵심이 뭐라고 했니? 주머니 속에 돌려 한쪽에 넣는 거고 한쪽에 빼는 건데 너 이름 뭐더라? 아니 아니야 그 뒤에 상범아. 저 신체 검사 받고 왔어? 신체 검사 받고 왔어? 이 여기에서 예습해 봤더니 이슈가 뭐니? 응? 고민 안 해봤어? 이 페이지에 이슈가 뭐니? 싱크 아니야? 너도 공부 안 하는구나. 머리 폼으로 달고 다니냐? 대표부터 조지자. 야, 인마, 공부하는 게 대표야. 네. 이슈가 뭐야? 회장님. 공부하는 게 회장님이야. 부회장님. 학교 안 온 게 회장, 부회장님이야. 뭐하냐, 너들? 여기 왜 인터럽터 얘기가 나와? 갑자기. 응? 너도 공부 안 하냐? 이 전부 깡통들이 돼가는구나? 뭐냐? 왜 알던 놈들이야? 공부를 안 해? 학기초에, 학기초가 좀 지났다고 했는데 벌써 느슨해지나? 뭐야? 문제는 알고 와야지. 내가 답을 알려줄 거지. 누가 아는 사람? 문제를 제기하려니까 내가 답을 얘기하라는 뜻 아니야. 이 페이지에 문제가 뭐니?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저 이제 세라포 섹션만 돌아가야 되는 도장인데 저 중간에서 이제 끊어져 버리고 프리엠션이나 뭐 이제 인터럽트 맞아가지고 다른 데로 컨텍스트 스위칭 되면 중간에 이제 저 S값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맞아. 그게 이 페이지 핵심이야. 잘했어. 이해했니? 못 알아듣지? 너 한 번 더 얘기해봐. 그러니까 저 웨이트 함수도 수행 도중 천천히 얘들이 알아듣게 말해. 나와서 얘기해봐봐.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이 웨이트 함수를 쭉 수행하는데 중간에 이제 EMC나 타임아웃이나 뭐 이제 인터럽트 맞아서 중간에 이게 유지되고 이제 PCB로 넘어가고 이제 다른 프로세스 와서 막 수행하다가 근데 그 프로세스가 비었으면 이제 데이터가 서로 싱크가 안 맞아서 꼬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 섹션을 수행할 때는 프리엠션이든 뭐든 일단 다 무시하고 이것만 수행해야 된다는 게 그 이제 이슈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 이 반은 이해 안 가. 우리 부대표님 이해 가세요? 안 간다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줄 알아? 회장님 이해 가요? 안 가지? 그 옆에 가? 그 옆에는 아씨 어떡하냐? 네가 한국말로 잘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간대. 이거 어떡하냐?
그림으로 그려봐. 답 알았어? 노업을 하고 있는데도 프리엠션이 될 수 있냐? 그게 네 고민이지? 답이 뭐니? 네가 아는 것 같아. 뺏길 수 있어? 저 친구가 뭐 아는지 물어보자. 불 켜줘. 네가 교수님이야. 칠판 지고 해. 마음껏 해봐. 자. 그러니까 일단 뭐 메모리 이제 코드가 올라가 있다 치고 뭐 ESS 뭐 텍스트 데이터 스텝 이렇게 있고 이제 스레드가 보통 이쪽에서 이제 스택 포인터 쓰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저 코드를 이쪽 결국 스레드도 이쪽 레벨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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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리고 F S 0 이렇게 이제 어느 어디 이제 코드 부분에 어딘가에 이게 저게 이게 저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PC가 쭉 스윙하다가 스레드가 그리 되고 이제 쭉 스윙하다가 이걸 맞았는데 여기서 잘렸어요. 문제 이제 프리엠션이든 인터럽트든 맞아서 잘리면은 이제 ES가 막 만약에 0이라 치고 그 다음에 저 스레드 B를 스윙하면 이제 이게 또 돌아가요. 돌아가서 S 플러스 1에서 끊겼어요. 이걸 스윙하고 옮기면 이제 다시 1이 되는데 원래 이걸 스윙하고 싶은데 그대로 넘어가버리는 거죠. 안 되고 스토리가 이제 서로 싱크가 안 그러니까 얘가 스윙될 때는 이걸 다까지 다 스윙이 돼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스윙하다가 반대로 넘어가버려서 값이 중간에 바뀌면은 서로 이제 오동작동이 된다 그 말이죠. 이해됐니? 안 됐어. 확인. 그 옆에 친구야. 네가 설명해봐. 그러니까 저 코드를 왼쪽 코드를 수행하는 도중에 X값이 바뀌었는데 그게 프리엠션의 인터럽션으로 인해서 그 의도치 않은 점프나 뭐 그런 게 발생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 코드로 가서 이렇게 되면 S 그 왼쪽 S값이랑 오른쪽 S값이랑 싱크가 안 맞은 거지. 70% 맞다. 그치? 그 옆에 네. 네가 설명 한번 해봐. 같은 부분 설명이 되니까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오작동이 나와가지고 같은 소리인데 오작동 아니야. 아니요, 오작동은 이게 인터럽트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왼쪽으로 수행하는 게 오른쪽 넘어가지고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니? 응? 인터럽트 즉 다시 얘기할게. 인터럽트를 발생을 못하게 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니? 그 얘기는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해서 숫자가 한쪽에서 올리려고 한쪽에서 내리려 하는 그 문제가 혼란스러워져. 질문 이해했니? 다시 봐. 지금 저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한쪽에서는 숫자를 인크리먼트 하려고 하지 여기는 한쪽에서는 S++ 하고 한쪽에는 S-마이너스 하려고 하는 거야. 그지? 이게 스레드 1이고 이게 스레드 2야. 그지? 이 문제 아니야. 응. 한쪽 올리려고 한쪽은 내리려고 한다고. 근데 저게 올리려고 하던 놈이
반쯤 올린 상태에서 칸텍스 스위칭이 되려 일어났어. 오직 OS에 두 개의 프로세스만 돈다고 쳐. 한 놈을 올리려고 하는데 반만 올렸다고. 또 한 놈은 칸텍스 스위칭이 일어나서 다른 놈은 내린 반만 내렸다고. 그지? 그럼 숫자가 올라가 내려가? 모르지? 혼란스러운 상태야. 내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 방지하고 싶은 상태가 이 상태라고. 그러면 이게 칸텍스 스위칭이 일어나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너들이. 그지? 그럼 칸텍스 스위칭은 인터럽트 때문에 일어나니? 프리엠션은 인터럽트 때문에 일어나니? 어? 맞아? 응? 칸텍스 스위칭이 뭐 때문에 일어나? 스케줄러는 왜 칸텍스 스위칭을 시켜? 어? 손 들고 얘기해. 자꾸 근본적인 질문 하게 된다, 그지? 스케줄러가 왜 언제 돌아? 예전에 다 가르쳐 준 거야. 응? 가르쳐 주면 내가 왜 열래? 이게 가르쳐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가르쳐 줘도 너들이 안 배우겠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수업하는 게. 진도 나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어쩌면 이번 학기는 진도 반밖에 못 나갈지도 모른다. 너들 손해다. 제 뒤에 파일 시스템 무지 중요한 부분이야. 어쩌면 너들 내가 안 가르쳐 줄지도 몰라. 배울 준비가 안 돼 있는 놈들한테 왜 가르쳐? 그래서 말해, 칸텍스 스위칭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인터럽트 막으면 칸텍스 스위칭이 막아지니? 그게 내 질문이잖아. 뭐라고? 그래서 거꾸로 질문하기 위해서 칸텍스 스위칭이 언제 일어나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 그 앞에 스케줄링 할 때 다 배웠는데 언제 일어난다고? 프리엠션이 날 때? 또? 자기한테 할당된 시간이 지나면 지 시간이 끝, 타임 퀀텀이 끝날 때 이제 좀 배웠으면 유시간 단어를 써. 아이오 슬립 할 때, 그치? 지금 그 상황 중에서 다시 정리할게. 타임 퀀텀, 자기 타임 퀀텀을 다 쓰면 끝나지? 네. 타임 퀀텀 다 썼다는 걸 어떻게 알아? 타이머지. 네. 타이머가 자기 100분의 1초 끝나면 어떻게 알려줘? 인터럽트지, 그게. 시그널이 인터럽트를 했지. 트랩이 인터럽트고. 같은 놈이지. 네. 하드웨어일 뿐이,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름만 다를 뿐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인터럽트 막으면 타임컨트 끝난 줄 모르니? 어? 다시 타임컨트 끝나면 인터럽트 발생한다며? 인터럽트 막으면 타임컨트 끝난 지 모르니? 그러면 칸텍스트 스위칭 안 일어나니? 그럼 됐니? 뭐가 또 안 돼? 어쨌든 지금 요 개념적으로는 연결되지. 그래서 칸텍스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시키면 칸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컨텀 끝났을 때 얘기고. 그다음에 또 아까 그 IO 블록 들어가면 칸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며. 그건 또 어떻게 막아? 지금 그게 이거랑 상관이 있어? 그건 없지?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만 막아놓으면 칸텍스 스위칭은 안 일어나.
그래서 자꾸 여기에 클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말 때? 블락 웨이크업은 아까 블락 그 비지 웨이팅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어디 갔어? 지금 이게 페이지가 잘못 펴졌나? 여기 밑에 내려가야 된다. 여기에 봐봐. Enable interrupt, disable interrupt 얘기가 난데없이 왜 왔나? 왜 나왔냐? 우리가 이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지? Interrupt를 disable 시키면 여기에서 사실상 얘기하는 게 타이머 인터럽터다, 그지? 인터럽터를 전부를 다 죽이면 안 된다. 내가 딱 그 나지 말았어야 나지 말아야 될 인터럽터만 디세이블 시켜놓으면 컨텍스트 중에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게 여기서 디세이블 인터럽터를 막아놓고 여기에서 지가 다 끝나고 풀어주면 요 사이에서 컨텍스트 요 중간에서 컨텍스트 일어나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에 논리적으로 맞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다시 어셈블리 얘기다. 이게 인크림트 숫자를 하나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게 이게 중간에 중간값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있는 사람 숫자 하나를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는 게 이게 바이너리 어타믹이야? 어타믹 액션이 아니야? 어타믹 액션 아니야? 이야? CPU에 따라 다르대. 아, 아니야.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셈블리어로 한 줄이야? 응? 어셈블리어로 한 줄 맞아? 뭐라고? 암 명령어로는 한 줄이야? 명령어를 깨부실 수 있어, 없어? 그 한 줄 명령어는 인스트럭션 하나만에 처리되냐? 클락이 몇 개 먹어야 돼? 숫자 하나 인크리먼트 하는데 클락 몇 개 먹어? 숫자가 왜 다 다르냐? 또 CPU마다 달라요, 그러겠지? CPU마다 다른 거 맞아. 근데 적어도 그 개념적으로 잘 설명해봐. 어셈블리 시간을 배웠을 거라고. 명령 하나 수행하는데 과정이 뭐야? 제일 첫 번째. 어? fetch. 그 다음. decode. 그 다음. 그 다음. execute. 그 다음. 어, fetch. 또. 그 다음. 몇 개 스텝이야? 어? 세 스텝. 짧으면 세 개. 길면 여섯 개. 그 사이에 클락 몇 번 튀어? 짧으면 3개, 길면 6개. 클락이 한 번 아니지? 어타믹이야, 아니야? 어? 여전히 어타믹이야? 막, 클락 사이에 인터럽터 튀면 그거 어떻게 막을래? 어타믹 아니야. 이거 하나 수행하는 이거 어타믹 액션 아니야. 명령어 하나가 아니고, 명령어 하나는 뭘로 구성이 돼? 인스트럭션 하나는 뭘로 구성이 돼? 그거 말고 인스트럭션은 안에 쪼개지.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으로 구성이 되지. 어, 지금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너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라 했어? 패치, 디코드, 뭐뭐라고 한 거 있지? 이거를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하지 않나? 그지?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건 누가 짜? 인텔 공장에 있는 애들이 짜. CPU 만든 애들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짜놓는다고. 명령어 하나는 여섯 개 내가 얘기했듯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으로 만들어진다고. 이게 이 클락 하나씩 먹을 때 요거 하나씩 수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인터럽터 튀면 이거 중간값이지. 그러면은 올라 숫자가 더하기 1이 되지도 않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야.
그래서 그 사이에 컨택스 스위칭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어타믹 액션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타믹 액션 화하려고 어떻게 하니? 이 짓이야. 여기에 적어도 여기에 인터럽트 디세이블 시키고, 그치? 인터럽트 발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부터 인터럽트 발생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이에는 인터럽트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사이에는 명령 컨텍스 스위칭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자꾸 이 얘기가 나와. 말되니? 그래서 더하기 이런 어타믹 액션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타믹 액션이 필요하지. 어떻게 바꿔? 인터럽트를 적어도 더하기 1이 끝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인터럽트를 못 일어나게 막아놔야 돼. 또 자지. 너 이리 와. 저 뒤에 가서 잠 좀 깨웠다가 이리 와. 저렇게 중간에 인터럽트 나서 더하기, 그냥 단순한 더하기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면은 모든 연산에서 다 디저블 인터럽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류가 안 생겨요. 자, 질문 이해했니? 모든 연산에 이거 다 그럼 인터럽트 이네이블 디세이블 반복해야 되냐? 초당 1억 개가 넘게 수행되는데 1억 번, 어? 자, 답이 뭐니? 어? 예? No? When? 왜 No야? No는 No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멀티스레드 중에서 자원이 변동되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 돌리는데 굳이 저 인터넷도 락하고 안 락하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동의해? 아니요. 안 해? 왜 안 해? 다른 프로세스 돌릴 때도 거기서도 그냥 더하기 1을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인터럽트가 걸리면 더하기 1이 안 된 상태로 PCB로 저장돼 버리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되다가 다른 오류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네. 지금 그 커널 속에는 수만 개의 변수가 있고, 그지? 수만 개의 변수 중에서 크리티컬 섹션, 저기, 크리티컬 섹션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처리가 되는 부분이 수천 군데가 있어. 그러니까 여전히 지 스스로 변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건 문제 없어. 저 친구 얘기처럼. 그러니까 오직 크리티컬 섹션이 뮤추얼 익스클루전 화 해야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더하기 1을 하든 빼기 1을 하든 지 혼자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실제로 스레드가 와서 동시 수행하고 하나의 자원을 하나의 변수를 양쪽에서 수행할 때만 문제야. 하나의 변수를 양쪽에서 수행할 때 더하기 1 빼기 1이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부 다 이렇게 맡겨져 있어. 실제 코드를 내다보면. 응? 네, 전 제 친구 말이 맞아. 인터럽트 얘기 의미 이해했나 모르겠다. 이 무식이들. 패고 싶어. 저기 참 저 뒤에 저기 내 방 맞은편에 야구 방망이 큰 거 하나 있더라.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봐. 세마포를 임플리멘트 하는데 여전히 이슈가 있는데 아까 그 더하기 1 빼기 1 그 문제야. Implementing semaphores using a test and set instruction. 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래서 명령어 자체가 test and set이란 명령어를 만들고 저 명령어 자체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자체도 오타믹으로 처리돼야 된다. 이런 이제 명령어 하나가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그 명령어를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셈블리어 수준에서의 이런 세마포 역할을 하는 명령어가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그 놈이 없으면 이게 코딩을 하기가 무지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테스트 앤 셋에 이게 LK가 락이야. 락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테스트 앤 셋 요 명령어 자체가 마이크로 그러니까 어타믹 액션으로 처리되는 명령어가 있다고 쳐. 그러면은 얘가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즉 테스트 앤 셋 락을 테스트를 해보고 얘가 의미가 이런 거야. 테스트 앤 셋은 어떤 변수 하나를 테스트를 해보고 그 값이 0이면 1로 세팅을 하고 리턴 값이 0이야. 잘 기억해? 여기 어디 적혀있어? 테스트 앤 셋은 변수 락 값이 락이 0이면 즉 락이 안 돼 있으면 그 락을 락킹을 하고 리턴 값을 락이 안 돼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알아들었어? 세 단계야. 첫 번째 락을 하겠 락이 안 돼 있으면 응? 락이 0이 들어가면 LK가 지금 입력값이 0이 들어가면 락을 해요. 그 다음에 결과값으로 락이 지금 안 돼 있다 그 리턴 값이 0이야. 봐, 이게 0이면 automatically 자동으로 read 0을 하고 set value를 1로 하고 return을 0으로 하지. 그게 내가 말하는 그 의미야. 그래서 이게 봐, 이게 락이 지금 안 됐으면 이 명령어 지휘가 스스로 락에 락을 한다고 깃발을 들고 리턴 값을 0으로 받지. 그러니까 이게 0이기 때문에 not equal 0이면 룹을 돌고 not, 이게 0이니까 1이 나오잖아. 나와서 세마포에 돌을 끄집어내고 뭐 돌 얘기를 한참 하다가 락을 다시 0으로 해준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test and set이라는 명령어는 atomic 명령어고 제 역할은 락이 안 됐으면 락을 하고 리턴 값으로 지금 락이 안 됐다고 말을 해주고 거꾸로 자 두 번째 락이 됐으면 그 밑에 있다 그지? 락이 됐으면 그거 한 번 락 걸면 설정 계속 유지되나요? 어? 한 번 락 걸면 설정 계속 유지되나요? 어. 이거는 비지 웨이팅 아니야. 으이크. 봐. 이게 락이 1이면 지금 락 돼 있으면 이제 락 돼 있으면 read 1 set the value to 1 여전히 락으로 만들어 놓고 return 값을 1로 달라는 얘기야. 테스트니까 내가 지금 테스트 앤 셋이니까 테스트 할 때 락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락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락을 하고 리턴 값을 0을 주고 락이 돼 있으면 또 할 게 없으니까 여전히 락 상태로 놔두고 리턴 값을 1로 주라고. 이해돼? 아까 어디까지 갔어? 저기 잠깨려고 애쓰는 친구야. 너 이해했어? 몸만 잠깨면 안 돼, 임마. 정신이 잠깨야 돼. 물어보자. 내 말 이해했어, 저거? 어? 와봐. 이리 와봐. 내가 확실히 잠깨줄게. 커피 하나 얼마냐? 응? 저 스타벅스 병커피 있지? 그 두 개 사와. 너 둘이 하나씩 나눠 먹어. 초고급으로. 이거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어? 이거 왜 필요해? 네가 인텔 엔지니어면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인텔이 이런 거 하는 회사야? 엔지니어링은 사람이 만든 건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
신이 만든 영역에 도전하는데 사람도 거꾸로 만들어내는데 뭐가 인간이 만든 걸 왜 못 고치겠냐? 반도체는 돌에다가 이 전기줄 새겨 넣는 작업인데 그걸 왜 못 만들어? 질문 있어? 너들 공부 안 해서 부끄럽긴 하냐? 나한테 부끄러워 하시려나? 난 이상해 그게. 너들 여기서 옷을 홀딱 벗고 빼가 벗으면 부끄럽냐? 어? 이 친구 하나 저 대표 뺏겨서 뺏겨볼까? 이거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어? 공부 안 하고 무식하면 그게 부끄럽냐? 부끄러워야지 정상이지. 근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놈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저 옷을 이제 대표로 홀딱 벗겼는데 지가 자랑스러워해요. 저걸 어떻게 가르쳐? 예를 들면 지금 너들이 그 상태야. 빨리 나눠 먹어. 그거 먹고 또 자. 셋은 셋에 이제 니그잼 봐. 이제 테스트는 셋이란 명령어는 atomic action인데 with modify right지. 이게 general term이라고. 인텔에도 이 with modify right란 명령어 군이 있어. 저기 명령어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있어. 이런 용도 때문에. 그래서 read, modify, write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과정이다. read 할 때 락이 0값일 수도 있고 1값일 수도 있지. 읽어봤어. 그 다음에 modify 뭘 하니? set로 하지. 깃발을 든다고. 그 다음에 그 깃발 든 값을 write를 한다는 의미가 return 값으로 밖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 과정이고 read, 그래서 저게 일반적인 용어로 read, modify, write 과정을 거치는데 atomic read and value from a memory. 메모리에서 처음에 그 값을 읽어서 수정하지. 이게 메모리 이게 fetch야. 이게 여기 처음에 우리가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에서 인스트럭션 fetch 한 거라고. 그 다음에 modify it 값을 increment 했지. 그 다음에 write 하지. 이게 모든 게 S++나 S-, 하는 과정이 다 저거지. 저 과정 자체를 아예 하나의 atomic action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야. 중간에 인터럽트가 못 뛰게. 너도 커피가 필요하냐? 그래서 test and set은 on most of CPU, 대부분의 CPU가 갖고 있는 것이고 test and set이란 그 명령어 셋이 있다고. exchange, 근데 인텔 86계열은 이게 swap이란 명령 비슷한 놈이 있어. 쇠 밸류인데 얘가 얘보다 부족해. 그 책에 나와 있다. 교과서에 얘가 얘보다 뭐가 부족한지 정확히 나와 있다. 어? 그것도 내 시험에 내줄 테니까 공부해. 세 번째 compare and swap. 얘 또 모토로라가 죽었는데 중국 회사가 샀지. 어쨌든 저 옛날에 68,000 계열에는 compare and swap이란 이런 비슷한 명령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 ARM 계열에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저 클래시컬 버전 공부 끝날 시간이야? 36분이네. 그래서 세마포에 저걸 적으면 이제 써서 적용을 하면 이거 아니야 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지? 테스트 앤 셋의 교과서랑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봐. 긴 얘기를 적어놨어. 자, evaluation 해보자. Can be made to work. 작동하게 만들고 even multiprocessor. 자, 봐봐. 이제 지금은 싱글 CPU 하나에 스레드가 두 개 도는 얘기를 했다. 그지? 그래서 CPU가 하나이기 때문에
컨택트 스위칭을 안 하게 만들면, 즉 인터럽트 디세이블 하면 CPU에 있는 클락 인터럽트가 디세이블 돼서 컨택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문제는 CPU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니? 이 한쪽 CPU에 인터럽트 디세이블이 명령어니? 어떻게 인터럽트를 디세이블해? 전기줄을 그냥 밑에 그라운드 시켜버려? 어떻게 인터럽트 디세이블 시켜? 어? 트래블 어떻게 해? 개념적으로 인터럽트 디세이블 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어. 이네이블 하고 디세이블 하는 거 이해했어. 그지? 실제 이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이네이블 어떻게 해? 아니야. 인터럽트 핸들에 접근.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야. 어셈블리에 들은 사람 손 들어봐. 헛들었다 이거. 디세이블 인터럽트란 명령어가 있어 CPU에. 디세이블 인터럽트 디세이블 시키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네이블 시키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거 그냥 콜 한번 하면 돼. 그 훈련 안 받았어? 기억나? 안 나? 아유, 이 자식들. 큰일이네. 하여튼, 디세이블 명령어 누가 찾아봐. 너 저 인터넷 되니? 저 블루. 너 인터넷 돼? 그 디세이블 인터럽트 종류가 뭔지 좀, 네가 찾으면은 얘기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CPU 하나에 멀티 스레드를 돌리면 인터럽트 디세이블 시키면 그지?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근데 CPU가 두 개면 이제 디세이블 인터럽트란 명령어를 수행시키는 CPU 쪽에서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안 일어나지. 그걸 수행 안 시키는 다른 쪽에는 일어난단 말이야, 여전히. 그러면은 이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터럽트 디세이블 시키는 걸로 이게 전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can be made to work even on multiprocessor some cache consistency problem. Doesn't support the queue of a blocked thread waiting on the semaphore. Waiting thread waste time busy waiting. 뭔 얘기야? 어? 여기 멀티프로세서에서도 작동이 된다고 써놨는데? 여기는, 그지? 왜 작동돼? 응? 내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다, 그지? CPU 하나에 Disable Interrupt 명령을 수행하면 요 수행하는 CPU가 죽지. 컨텍스트 스위칭 일어나지 않지. 근데 다른 CPU에서 멀티 프로세서 CPU가 두 개니까 다른 프로세서에서 이쪽 거를 계속 코드를 수행을 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해? 응? 인터럽터만 디세이블 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다 막아진다며. 그지? 다른 CPU에 있는 그저 컨텍스트 스위칭도 다 막을 수 있니? 못 막지? 못 막아. 어떻게 그걸 막아? 내 말은 이 스레드 하나가 하나의 CPU에서 돌고 다른 스레드를 다른 CPU에서 돌린다고. 그지? 그러면은 지금 변수를 이렇게 IS를 올리려는 CPU 쪽은 막아놨어. 그런데 빼는 쪽은 계속 볼 거 아니냐 얘기야. 다른 CPU를 차지하고 얘가 돌아가니까. 관심 없어? 아저씨 커피값 해 빨리. 너 따라오고 있어?
뭐가 따라오고 있어? 지금 이슈가 뭐야? 나서서 이게 두 번째 숙제야. 첫 번째 숙제는 조교가 숙제 오늘 내준든가?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그래. 첫 번째 낮춰서 숙제가 스케줄로 만드는 거야. 두 번째 숙제가 세모포 만드는 거야. 네가 안 해보면 너들이 딴 데 가서 뭐 너 지금 3학년이지? 4학년 때 OS 그 따위로 배워서 이 소리 듣게 된다. 나 욕하게 되니까 공부 제대로 하라고. 이 세모포 P, 세모포 V, 세모포 이거 다 짜봐. 에? 락앤 컨디셔널 베리어블인데 봐봐 이쪽에 이거 예 너 이름 뭐냐? 승복? 이리 와봐. 너 커피 먹었니? 왜 안 먹어? 야 먹어. 먹으라면 빨리 먹고 나와. 수업 시간에 빵 먹고 커피 먹고 뭐 이거 다 좋아. 되는 거는 내가 좋다는 건 해도 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자는 거. 아, 수업 시간 또 떠드는 거. 이런 거 괜찮아. 근데 자는 거 하지 말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돼? 아, 생각 안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의문을 가지는 거 이런 걸 해.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커피 먹고 빨리 공부하라고 사줬더니 그것도 모시고 나서 제사 지내고 있어. 이리 먹으면서 이리 와. 시간 아까워. 어? 먹으면서 저거 너 해석할 수 있겠어? 야! 야, 큰일 났다. 너 이거 하나도 모르겠냐? 어이? 튜터 붙여줄까?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놈아, 무슨 수학 공부, 어디서 공부를 하냐? 한국말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엄청 불편해. 이게 번역이 이상해서 내가 읽었던 줄을 여러 번 읽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국 책을 읽지 말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너들이 한국 책을 갖고 있어서 내가 한국 책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쉽지 않아. 너 이것도 마 영어 이 영어가 이해가 안 되냐? 이거 해석하라니까. 와서 해. 아니스트 미스테이크부터 하라고. 기다릴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기계적으로 읽어. 그냥 밀크 그러면 나 밀크에 대해서 뭐? 밀크에 대해서 알아주라고. 거짓말. 피기 막 밀크에 대해서 피를 해야지 위를 했는데 무슨 라이냐. 응. 앞에는 밀크에 대해서 피를 뭔 피가 뭐냐? 락이지. V는 B는 언락이지. 네. 왜 언락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냐? 어? 지금 우유가 없는 상태라서 뻥. 막 미스테이크여서 이 실수라고 써놨잖아. 저쪽 거 해봐. 이때 거요? 어. 자냐? 해 빨리. 야 시간 아까워. 응? 뭐가 문제야? 응?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긴장돼. 긴장돼? 너 긴장 안 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 부를게. 알았어? 몇 번 올라오면 긴장 안 돼. 긴장되는 게 문제야. 응? 그거는 네 잘못 아니야. 옛날부터 이때까지 내가 가르친 선생이 잘못이야. 이게 피가 두 번 나왔던 게 잘못이지.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 V가 됐으면 좋겠지. 이거 그래서 careless mistake이야. 부주의한 실수라고. 근데 누구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커널 속에 이게 수백 수천 군데 나온다. 근데 저게 막다 보면 이 정신이 프로그램이 항상 맑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이런 실수가 나와요. 이 앞에 또 있고 막 PV가 막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짝인지 짝도 잘 못 찾아.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다음 주제라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응? 솔루션이 이게 이렇게 PV로 아, 뭐 적절한 예가 없니? 뭐 하는데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거 하고 뭐 좋은 예가 없나? 한 짝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어? 호스모? 아니 그런 거 말고 세상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젓가락 같은 거야. 근데 젓가락이 빨간 젓가락 노란 젓가락이 꼭 한 짝이어야 되는데 빨간 젓가락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가정을 해봐. 뭐 이런 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포크 있지? 포크는 젓가락 대신에 쓰는 거 아니야. 양놈들이 젓가락 짓을 못하니까. 예, 그거는 이렇게 젓가락을 끝에 세 개를 묶어놔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놨잖아. 그지? 이래서 젓가락보다는 포크가 더 편하다 이거지. 왜냐면, 야, 그, 이해가 좋지 않아.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 비슷한 얘기야. 좀 더 좋은 얘기, 얘를 example 찾아줘봐. 어? 그 순서가 있어야 돼. 어? 커피 먹고 빵 먹으면 안 되냐? 빵 먹고 커피 먹어야 되냐? 뭐 그런 순서가 없니? 어? 순서 뭐 없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꼭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 속옷 입고. 어? 속옷 입고 바지 입고. 속옷 입고 바지 입고. 오케이. 어, 그게 정상이지. 바지 입고 속옷 입으면 이상하지. 나 한번 해볼래? 그렇지. 얘가 바지를 밖에 입고 아니지. 속옷을 그 바지 위에 입은 케이스야. 얘는 속옷만 두 개 입은 케이스야. 그래서 피가 팬티래. 피가 팬티의 약자래.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돼? 바지 속에 팬티를 이 박음질을 해놔. 그러면 바지를 입으면 속에 팬티가 자동으로 입게 만드는 거야. 그럼 좋지? 그럼 옷을 뒤집어 입지 않을 거 아니야. 항상 뭘 바지만 입으면 그 속에 팬티가 붙어있으니까 좋잖아. 바지를 뒤집어. 야. 그렇게 뒤집어 입고 싶어? 그렇게 내보이고 싶어? 하여튼 의미는 그런 거라고. 바지 속에 팬티를 아예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지? 그 항상 하나만 입으면 두 개를 입는 효과가 나도록 랭귀지 레벨에서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런 이런 실수가 없지. 그게 지금 그 다음부터 공부해야 될 락 앤 컨디셔널 비어리블이나 그 다음에 모니터나 이런 거야. 그래서 또 시간이 다 갔다.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핵심 문제는 뭐니? 제일 큰 문제가 뭐니? 어? 제일 큰 문제 네가 생각해 뭐니? 응? 문제죠? 아직도 긴장돼? 이제 안 되지? 돼? 그럼 계속